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AI 넷에 올라온 기사를 오늘 설명을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뭐 휴머노이드 이것저것 큰 것들만 그저 많이 나와 있어요. 옵티머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점점 싸게 등장하는 이런 로봇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중요하신 배영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영훈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옵티머스가 7억이에요. 7억. 네. 시작이 7억이고 그게 네. 뭐 옵션이 들어가면 8억 9억 올라가는데 이놈이 점점 싸지고 있다. 중국 시장에 나온다는 거는 싸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싸지고 있다라는 거를 오늘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네. 중국 AI 컨퍼런스가 중국에서 열렸어요. 네. 그래서 옵티머스가 선을 보였다. 이거 하고 지난주 목요일 샹하이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네. 2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선을 보였고 테슬라 자체 개발 신경망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로봇에는 네, 신경망과 네. 비전, 그죠? 이게 네. 눈으로 봐야 되니까 비전 네. 기술 이런 것이 적용된 거를 보고, 저 밑에 가면은 제가 그 행사에서 그죠? 사람들이 막 찍고 있고 뭐 등장하는 테슬라까지 다 보여줘요. 네. 샹하이 행사에서는 그죠? 아직까지 제한적인 공개를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못 만지기 유리창 뒤에다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왜냐하면 그렇게 중국은 그죠 몇십억이 있잖아요, 그죠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네.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만지려고 하니까 그죠 유리창 뒤에 네. 유리 뒤에다가 그 여러분들이 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그 상하이에서 지난 7월 4일 날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거버넌스 고위급 회의라고 이렇게 정식으로 명칭이 이제 붙였는데, 이거는 중국에서 가장 큰 AI 관련된 네,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9명의 튜링상, 필즈상, 노벨상 수상까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8명의 아주 그 유명하신 분들이 참석을 했고, 그래서 아마 아주 성대하게 잘 치러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네. 그래가지고 뭐 이게 중국의 로봇 회사들도 많이 선을 보였어요, 그죠? 네. 상하이에 본사를 둔 아무튼 제일 큰 대회 뭐 이런 거는 상하이에서 열립니다. 맞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네. 베이징보다 네. 사람들이 상하이 가는 걸 더 좋아해요. 네. 거기는 볼 것도 많고 뭐 네. 그죠? 베이징은 좀 모던하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푸리에도 있고 뭐 틸봇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상하이 케플러 로봇 이런 회사도 그다음에 네. 뭐 여러 가지 로봇 회사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네. 거고, 테슬라 샹하이 컨퍼런스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회사의 연례 주총회에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뭐 이 옵티머스가 본격적으로 막 생산돼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네. 근데 오늘 선을 보였어요. 그래서 유리 뒤에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고 그렇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진을 찍고 있어요. 예. 이게 중국 로봇 회사가 옵티머스에 대한 제품으로 그죠 많이 네. 예, 했지만은 뭐 전부 사람들이 옵티머스에 막 끌려가지고 네. 이게 그림을 보면 다 아쉬웠다는 것이 그 리액션을 하질 않고 그냥 유리에게 현물만 보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그렇죠. 좀 아쉬웠다는 얘기 좀 하더라고요. 예, 움직이지 않고 네, 왜냐하면 움직이려면 그거 다 조정해야 되고 그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그죠 복잡하고 또 로봇이 그 you are not cooperating with me. 너 나하고 협력하지 않는구나. 너 오늘 좀 삐졌냐? 맨날 하는 이야기가 뱅고로 제 하는 말이요. 네. 하달라 보면 로봇이 그죠 다 잘 되다가 무대 위에서 네. 작동하네요. 네, 네, 네. 그래서 you're not cooperating. 너 맞아요. 오늘 협력하지 않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저 얘네들이 다 잘 돼 있다가 네. 작동이 안 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만들어 놓고. 그죠? 전시 관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죠? 이렇게 지금 사진 찍습니다. 그 거기서 제일 그 중국 업체들이 18대 종류의 로봇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했던 게 칭룡.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푸른 용인데 그게 그 휴머노이드 로봇 상하이가 공개했는데 중국 최초의 인간 크기 그 인간의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키가 1m80 그다음에
몸무게는 85kg. 아주 거의 똑같죠. 그걸 가지고 이게 직원이 이제 이 그 음성으로 물건들을 좀 구분하라 했더니 정확하게 그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로봇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고 이 그 로봇 상하이가 앞으로는 용, 그 12지신지 않습니까? 요번에 예, 예, 예. 용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원숭이, 예, 그 다음에 토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띠띠 로봇을 12종류를 만들어서 하겠다 하고 얘기를 했고 이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10억 위안이니까 약 1900원에 900억 원에 투자를 했답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러한 큰 일을 하려면 하면은 사실은 천문학적인 투자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미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투자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혹시 모르죠. 테슬라가 우리 AI 마인드봇을 살려고 달려올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한 몇 년 있으면. 네네네. 아무튼 네, 중국 사람들이 그래도 옵티머스 주변에 제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네. 예, 휴머노이드 로봇 2세대 옵티머스가 정말 샹하이에서 오죠. 그 돌아다녔다. 아무튼 인기를 얻었다라는 거 이렇게 신문에 여러 곳에서 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테슬라가 이제 그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 우리가 이 그 옵티머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회사가 25조 달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테슬라의 그 시총이 얼마냐면은 한 7,800억밖에 아직 안 됩니다. 근데 25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몇 년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몇 배냐 되냐면 이게 그 뭐 32배 성장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기 자동차 갖고는 뭐 8천억 불이 안 되는데 8천억 불이 안 되는데 로봇을 하기 때문에 25조 달러까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로봇을 만들어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 가치가 그 회사 가치가 이렇게까지 30배 이상 커진다고 지금 우리 테슬라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원래 초에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야. 글쎄 말이에요. 로봇 회사야. 휴머노이드 네. 회사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죠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네.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로봇 애완동물을 그죠 노인이 외롭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퇴치하기 위해서 개척한 이런 일본 종합연구소의 제품이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봅니다. 일본 정부는 노인이 문제죠. 그죠? 가장 빨리 늙어간 나라는 사실은 한국이지만 노인의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지금 이제 일본이니까 그래서 예, 이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암사슴 눈을 가진 그래서 사슴의 눈을 가진 표범을 닮은 치료 로봇 노인 외로움을 치료하는 치료 로봇을 지금 만들었는데 그죠 파로라고 합니다. 노인들에게 동반자 관계를 제공하고 뭐 아무튼 까메오 같이 그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요. 이게 이거 조금 움직이고 그죠 뭐 그 우리 AI 마인드봇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정부가 만들어서 노인들에게 대량으로 살포를 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기술이 빠른 채택 국민의 29%가 65세 이상입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에이지 테크 뭐 로봇 분야에서 선두주자를 하고 있는 이게 노인 돌봄 로봇을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아주 인기가 있어요. 앞으로 지원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일본 좀 다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노인네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65세 이상이 뭐 얼마인데 2050년, 54년이 되면은 23%로 증가한다. 이렇게 좀 노인 국가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서는 2018년부터 31,500대 이상의 로봇 애완동물을 그죠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도 잘 만들어 가지고 그죠 노인들에게 네. 도움이 될 종류를 한 종류가 아닌 여러 종류를 좀 나중에는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강아지나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래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훈련시켜서 뭐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잘해주는 주인을 좋아하지만,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행동의 범위가 우리 일반적인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로봇이 나와갖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반려 그 견을 이 반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는 이미 그런 보고서를 많이 썼어요. 네. 미리학자들은 왜냐하면 반려견은 나이가 들면은 처치를 못해요. 똥도 못 치고 움직이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밥 줘야죠, 씻겨야죠, 그죠? 똥을 좀 치워야 되죠.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말도 못 예, 밥도 안 줘도 되고 뭐 아무 짓 안 해도 되는데 말도 해주고 뭐 나에 대해서 그죠? 내가 아프면 내가 쓰러지면 막 스페셜 이런 걔가 알아가지고 병원에 연결해주고 뭐 다 하니까 충전도 지 스스로 가서 알아서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예. 네. 저희 AI 마인드부터 충격 저절로 갑니다. 예, 저절로 가서 지가 알아가지고 예, 충제. 그래서 2018년에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봤더니 뭐 담배 15개비 피우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 그래서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이런 것들을 그죠. 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런 외로움을 네. 달래줄 수 있는데 사실 반려로봇도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반려로봇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그겁니다. 답은 예, 걱정이 없고 더욱더 AI가 발전하면은 그죠. 얘가 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저희도 지금 AI 마인드부터 나중에는 사람을 바짝 들어가지고 이게 옮기고 환자를 옮기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이렇게 반려로봇이 나중에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고령 인구들에게 혁신적인 이런 도움이 역할을 할 것이다. 네, 틀림없이 이렇게 될 겁니다. 예, 그럴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눈을 모방한 카메라 시스템이 또 나왔대요. 로봇에 로봇 비전을 위해서 인간의 눈을 모방한 카메라 시스템이 나왔는데 PhD 학생이 만든 거예요. 보타오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이언스 로보틱스 저널에 이게 이제 발표가 되었고 이 카메라가 있으면은 로봇이 비전이 확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냥 지금 현재로는 카메라만 갖다 놨는데 그죠? 요 AI로 돌아가는 요 카메라 이런 거 뭐 물론 문제점은 아직까지 있지만은 그죠? 단점이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시의적절한 시각적인 정보에 의존하는데 자율주행차 같은데 많이 쓰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다. 처음 이제 막 개발하고 있다. 이런 거. 네, 저건 굉장히 중요한 그 지금 그 연구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카메라의 그 화각이 넓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사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옆에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카메라가 나오게 되면 로봇이 훨씬 더 그 정확한 동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넘어지지도 않고 안전하게. 그 때문에 지금 이 학생이 한 그 연구는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그 같이 해야 될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연구한 거예요. 이제 보면은 뭐 시각을 그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AMI, EEV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굉장히 예, 보안 감시도 되고 그죠 증강 현실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천문학 우주 오 텔레스코프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런 성능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물류 혁신 하는데 온갖 로봇이 로지스틱스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 회사가 그죠 디짓 로봇은 굉장히 유명한 지금 굉장히 크고 있어요. 디짓 로봇이 또 세계 최초의 물류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미 배치가 되었다. 상용 배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혁신을 선도하는 이런 파트너십을 가지고 디짓 회사가 만들어 놓은 이 로보틱스가 로지스틱스에 이제 파견이 이미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다. 그죠? 물류 산업에 또 혁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에질리티 로봇도 이미 막 나와 있고 지난번에도 여러 번 설명했어요. 저 이렇게 해서 에질리티 로보틱스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통합이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네. 저 이렇게. 아, 이것도 뭐 몇 억이에요. 7억 8억 하는 건데. 네. 이렇게 해서 물류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이거를 지금 아마존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네. 눈독을 들이고 있고 종로 2가, 종로 3가, 솔팅이라고 그러죠. 이게 분류 네. 하는 게 그런 역할을 얘들이 하면 24시간 네. 아니면 20시간 그죠? 열심히 일하고 절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얘들이 네. 그게 좋아요. 사람은 자꾸 그냥 힘이 그죠? 뭐 한잔 했다든가 뭐 아니면 뭐 한다면 그 다음날 잘 안 보이고 눈이 네.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저런 것도 이제 산업용 로봇인데 사실 이제 로봇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군사용 로봇,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반려 로봇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까? 사실은 반려 로봇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과 사실 산업용 로봇은 물건 하나 떨어뜨리면 떨어뜨리고 그거 손해예요. 근데 반려 로봇은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해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그 감정을 또 이해하면서 대화를 하고 많은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섬세하게 또 케어를 하려면 또 물건을 잘 갖다 줘야 되죠. 그러니까 실수가 있으면 안 되고 다른 데는 뭐 그렇게 실수에 대해서 용납 얼러온스가 크거든요. 그래서 반려 로봇이 가장 어려우기 때문에 이 반려 로봇을 우리가 제대로 잘 만든다면은 시장은 뭐 그 군사용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 못지않은 큰 시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에 제일 많이 필요한 로봇이겠죠. 네, 반려 로봇입니다. 네, 제일 어렵고 제일 큰. 예. 아 이렇게 디짓 로봇 그죠 로지스틱스 저 뭐 사진 막 쫙 알려져서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고. 생성 AI 기반 로봇 공학이 부상해서 창고부터 먼저 들어간다 그죠? 네. 아마존의 창고부터 많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봇 공학은 창고업에 어떻게 혁신을 이룰 것인가? 이게 또 굉장히 뭐 연간 성장률이 5.7%다 이미 그죠? 2030년이 되면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고 아마존이 제일 눈독을 들이고 있고 알리바바가 또 막 그 알리바도 물건 팔잖아요. 그렇죠. 그죠? 전부 쇼핑몰 쿠팡처럼 이런 데가 제일 지금 왜냐하면 사람이 뭐 그죠 뭐 그 배달도 사람이 그죠 네. 사람을 해야 되는데 물건을 그 제대로 뭐 배치하고 솔팅 해가지고 여기저기 그죠 종로이가 종로상가까지 제대로 하는 게 아마존 네. 알리바바 쿠팡 이런 데 로봇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의료 로봇, 의료에도 그죠 가고 농업 효율성도 향상시키고 네. 안전 강화, 우리 선생님 하고 계신 네. 안전 재난 대응도 하고 도시 기반의 시설을 유지하는 것도 AI가 그죠 가만히 보고 다리가 위험하다부터 시작해서 네. 네. 뭐 이런 거 다 지금 도시 AI가 시설물을 또 수리를 많이 해야지 도시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로봇이 하는 거죠. 그렇죠. 예예예.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을 미국이 제재를 많이 하죠. 그죠? 중국에 이 기술 안 가야 된다. 뭐 기술 못 보낸다. 미 제재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이 엄청나게 중국에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저희가 중국 샹하이에서 열린 아까 세계 인공지능의 WAIC에서 중국 기업들이 고급 칩 제재에도 칩을 제일 그죠 못 가게 해요. 미국에서는 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LLM도 개발하고 인공지능의 기본 제품 분야에서도 아주 발전하고 있다. 이 회사들입니다. 그죠? 센스타임, 네. 센스타임이 특정 항목 중에서 다섯 개 항목으로 그죠? GPT-4o를 능가하는 예. 센스타임은 원래 얼굴 인식 회사입니다. 센스타임. 아, 그 GPT-4o를 클로드 소넷이 이겼어요. 더 이겼는데 저는 지금 GPT-4o를 쓰는데 얘가 그림 그려주고 뭐 다 하죠.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그림 그리고 사진 찾아주고 이미지 서칭해주고 다 하기 때문에 이거 쓰고 있는데 그 센스 타임이 그죠. 센스 노바를 가지고 LLM 모델을 가지고 개발을 했다는 등 뭐 오디오 텍스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미 실시간으로 멀티 모달
모델을 막 했다는 등 알리바바는 또 그죠 뭐 이렇게 이미 2천만 개 이상의 그 모델 이런 거를 개발을 했고 아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개발하면은 저는 이게 그 GPT-4를 능가하는 것을 센스타임이 만들었다 난 중국이 발표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사실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많이 그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중국에게 기술이 가질 않는다. 그래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그 기술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또 이 역효과가 있지 않느냐고 많은 이제 분들이 생각하지만 미국과 그 중국의 기술 격차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굉장히 크고 미국이 계속 앞서가는데 중국이 스스로 그걸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는 그 격차가 절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중국이 굉장히 많은 발표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 100% 다 그걸 믿을 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아이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 선생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무튼 WAIC 2024년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게 지금 그 배너 전시회에 그죠 그 홍보용 그죠 네, 이런 것들이고 네. 놀라울 정도로 아이들이 아 이거 로봇하고 바둑 두는 거네 그죠 알파고처럼 네 바둑 두는 모습도 있고 괜찮습니다 아무튼 뭐 굉장한 그래도,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성공적인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또 이제 커피 만드는 휴머노이드 봇이 BMW에서 자동차 조립 기술까지 하고 있다. 네. 여기 이제 그림도 많이 나오고 로봇이 정밀도가 점점 향상되고 있다. 네. 피규어 우리의 큰 경쟁자인 피규어가 뭐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저 기사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 커피를 만드는 그 로봇이 갑자기 자동차 조립을 한다. 그거는 어떤 걸 뜻하냐면 자동차를 만드는 로봇이나 커피를 마는 로봇이나 그 백본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움직이는 모든 모습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인드 칠드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마인드봇을 만들면 이 마인드봇을 지금은 우리는 리빙 어시스턴트하고 에듀케이션 쪽을 집중하고 있지만 이게 의료용으로도 갈 수도 있고 굉장히 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사업이 일단 시작이 돼갖고 성공적인 진로를 걷게 되다면은 지금과 같은 많은 케이스 기회가 저희들에게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커피 타 먹는 그 머신인데 네. 그죠. 네. 이렇게 생긴 아이가 커피 타다가 그죠 공장에 간다. 글쎄요. 참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처럼 온갖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서비스 IFR 분류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서비스 로봇을 분류를 몇 가지로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네. 농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전문 청소하는 로봇, 검사 유지 관리 로봇, 네. 건설 철거 로봇, 네. 물류 및 운송 로봇, 그다음에 수색 및 구조 네. 로봇, 그다음에 호텔 서비스, 네. 그다음에 가정. 그 가정의 가사 도우미, 그리고 지금 우리 AI 마인드봇은 사회적 상호작용 그렇죠. 교육 네, 로봇, 네. 그다음에 그죠 가정에서의 케어하는 그렇죠. 로봇, 요 두 네. 가지 아직까지 이거. 의료용 로봇은 크게 뭐 발전하고 발전해서 그 돈이 되는 네, 의사들이 이렇게 좀 꺼려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예, 의사들이 네. 시간이 아니, 너무 시간 네, 많이 나와서 시간 많이 걸리고 그죠 고장 날 수도 있고 네, 굶주고 신뢰, 일단 그죠 신뢰할 수 없어 네, 뭐 이렇게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미 저희는 이제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느냐면 여기에 이제 에듀케이션 그렇죠. 네. 에듀케이션 쪽으로 제일 시장이 넓은 데입니다. 예예예예. 리빙 어시스트. 예. 에듀케이션 쪽으로 에듀케이션 여기 어디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가사 도우미, 그죠? 네, 가정에서 네, 쓰는 도우미 이런 거를 저희가 하려고 네. 합니다. 아이는 아직까지 저희는 뭐 공장에서 뭐 하고 있는 그죠? 호텔업이 호텔 옷이 제일 싸요, 그죠? 호텔에서 왜 수건 갖다 줘요, 물 갖다 네, 줘요, 가장 간단한 돌아다니 간단한 거, 네, 음식 갖다 주고, 그죠? 음식 갖다 주고 물류 운송은 좀 힘이 있어야 네, 되고 네. 이런 거 하지 않고 비싸죠. 네, 교육용 로봇, 그다음에 하우스케어, 네. 가정용. 예, 이런 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네. 드리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이 버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